네, 이번 강의에서는 3D Max로 로프트 오브젝트를 활용하는데 그 중에 디포메이션의 피트를 활용한 배를 한번 완성해 봅니다. 이 몸체는 옆면에서 본 모습과 위에서 본 모습, 그리고 앞에서 본 모습, 이렇게 다양한 뷰가 지금 현재 다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갖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고,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갖습니다.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을 때 로프트로 해결을 하는 것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쉐입을 크리에이트해서 추출하는 것, 그리고 추출된 쉐입의 스윕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단면을 형성하는 거기까지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리셋한 상태에서 새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프론트 뷰에서 실제로 배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들의 단면 형태를 쉐입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크리에이트 쉐입 라인으로요. 자, 얘가 이제 배가 형성될 전체 패스가 되겠고요. 라인으로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라인. 자, 옆모습은 살짝 둥글려지는 모습으로. 아까 몸통이 살짝 둥글려졌었죠? 자, 이렇게 옆모습을 완성을 했고요. 이때 편집하기를 원하면 모디파이 가서 이렇게 모습들을 수정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아 그런데 나는 수평을 이루고 싶어요. 요선과 요선이 딱 수평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Y좌표를 Ctrl C 복사해서 요 버텍스를 선택했을 때 Y좌표에 Ctrl V 붙여넣기 해주면 수평을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었던 버텍스에 Ctrl C, 요 버텍스에 Ctrl V 해서 붙여넣게 되면 수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객체를 지금 뭐, 코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베지어 코너나 아니면 베지어 성질로 모습을 조금 바꿔줄 수 있겠죠. 베지어 해서 이렇게 둥그런 모습으로 형태를 조절했어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면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한번 해볼게요. Create Shape의 라인으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땐 아래로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수직으로 내려오던 녀석이 이쯤 가고 요쯤 가고 다시 이렇게 가서 닫힌 패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Modify 와서요. 두 개의 버텍스, 요 버텍스를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얼라인 정렬을 할 건데 내 몸체를 기준으로 X좌표가 중심의 우드로 정렬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무브 툴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수직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아, 안 됐네요. 그럴 때는 X 값을 복사해서 넣죠. Ctrl C, Ctrl V. 자, 요 중앙이 정확하게 몸체의 중심이 왔으면 좋겠어요. 얼라인 정렬해 보겠습니다. 내 몸체에 Y축이 센터로 오겠다. 오케이 해서 중심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좋아요.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만 해주면 약간 심심한 것 같아서 버텍스 두 군데를 필렛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렛하고 이러한 모습에 위에서 내려다본 배의 모습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번엔 앞에서 보여지는 배의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쉐입의 라인으로.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시작 지점 찍고 아래로 내려오고 살짝 옆으로 가서 위로 올라간 걸 이렇게 이런 배의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텍스를 필렛 잠깐 줘볼까요? 필렛 모퉁이를 굴려줬습니다. 자, 이제 모든 쉐입의 준비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해서 이게 지금 전체 배의 길이에요. 약간 길이를 조금 길게 해서 해볼게요. 자, 배를 대장으로 선택을 합니다. Create Geometry Compound Object. Loft, Cache 형태는 옆에서 봤을 땐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자, Perspective View에 왔더니 이 모습을 갖습니다. F4를 눌러서 엣지를 보고요. J를 눌러서 전체를 이렇게 둥글고 있는 가로를 좀 없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합니다. Modify 패널에 와서 Fit 맞춰 보려고 하는데 이때 XY가 요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요. Make Symmetrical. XY를 짝을 맞추겠다. 대칭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락을 걸어주고 있죠. 이 락을 끕니다. 그러면 나는 오로지 X좌표에만 무엇을 할 거냐? Cache 형태를 가져오겠다.
자, 게시 버튼을 눌러서 위에서 내려다본 배의 모습입니다. 자, 그랬더니 위에서 본 모습으로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땐이 둥그런 모습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Y축으로 가서 이번엔 또 마찬가지로 게시 앞에서 본 모습은 이렇다라고 했더니 앞에서 본 프론트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거예요. 전체를 한번 맞춰서 보면 XY를 둘다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길이가 뭔가 좀잘안 맞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눌러줍니다. Generate Path. 패스에 맞춰서 길이를 조절해라.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패스 있죠? 거기에 맞춰 길이를 조절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선은 탑뷰에서 그려진 그 선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배의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이런 배의 모습이,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패스에 스케일 파라미터스를 펼쳤을 때, 쉐입의 세그먼트를 조금 넓혀보고 싶습니다. 쉐입의 스텝을 조금 올려서 짝수계가 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서브 셀렉트. 에딧 폴리를 좀 없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딧 폴리, 서브 셀렉션 폴리건으로 가운데 있는 폴리건을 선택하고 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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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우. 그래서 이 부분을 면을 좀 없애버릴게요. 딜레이트 눌러서 면을 삭제합니다. 자, 에디트 폴리에서요, 서브 셀렉트를 엣지로, 경계 엣지를 추출해서 이 부분에 프레임을 한번 형성해 보려고 해요. 얘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 기능이 바로 루프입니다. 반대편도 한번, 컨트롤은 선택에 추가죠? 더블 클릭해서 반대편 엣지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를요, 요 부분이네요. 에디트 엣지에 크리에이트 쉐입 형태를 만들 겁니다. 무엇으로? 자, 세팅 버튼을 눌러서 리니어 형태로 쉐입을 하나 추출했어요. 서브 셀렉트를 풀겠습니다. 자, 얘는요, 두께를 좀 한번 형성해 볼게요. 모디파이 명령 중에 쉘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쉘. 안쪽으로 inner amount 0.5, outer amount 바깥쪽으로도 0.5 줄게요. 자, 두께가 이렇게 형성된 배가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아까 추출한 선을 가지고 프레임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H키나 아니면 Select by Name. 이름으로 선택하겠다. 얘를 눌렀을 때 우리가 추출한 게 아까 쉐입이었습니다. 쉐입 001을 셀렉트 잡고요. 독립 모드로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게 되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토글. 토글이라는 얘기는 한 번은 적용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오프된다는 얘기겠고요. 단축키가 Alt Q 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요. 자, 지금 이 모습이 완성이 됐는데 선이 여기가 연결이 안 됐네요. 연결시켜 볼까요?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에 와서 자, 커넥트입니다. 이렇게 쭉 내리시면 커넥트 연결하겠다. 자, 버텍스 위에서 버텍스 위로 선을 탁 만들었더니만 자, 보세요. 레프트 뷰에서 봤더니 선이 커넥트가 됐고 그리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얘는 사실 서브 셀렉트를 스프라인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 탑 뷰를 전체 뷰로 놓고 한번 봐볼게요. 이선 하나를 이렇게 오, 스프라인이 한 덩어리로 얘는 잘 선택됐네요. 다행히. 자, 이럴 때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브 셀렉트를 버텍스에 가서, 양쪽에 있는 이 버텍스를 웰드 시키겠습니다. 웰드의 값은 유사 값이에요. 10mm 안에 있는 것은 웰드 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하고 웰드를 시켰습니다. 즉, 여러 개의 버텍스 있는 걸한 몸으로 만들어준 형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스윕이라는 명령 한번 줘볼까요? 스윕. 따라가라. 라는 건데요. 이때 이 수입은 어떤 단면의 형태를 가질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 단면의 형태는 바의 형태를 가져볼까요? 그리고 아까 숨겼던 걸 다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경계의 프레임이 완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너무 각져 있어서 프레임의 모양을 조금 수정해 보죠. Length로 4, Width로 3. 하여튼 이렇게 얄팍하니한 모습이 코너 라디우스 0.6 뭐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위드스루도 한4 정도 줄까요? 자, 그랬더니 이러한. 자,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있는 선을 하나 추출해서 거기에서도 한번 저기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선은 정 가운데 있는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선을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디서 선택을 해볼까요? 프론트 뷰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이 몸통이죠?
에이트폴리 서브셀렌트 엣지로.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엣지를 따닥. 아이고, 다시요. 맨 밑에 있는 엣지를 따닥 더블 클릭하면 얘가 전체가 루프 형태로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쉐입 옆에 세팅 버튼을 눌러서 리니어로 추출을 했습니다. 자, 서브셀렉트 풀었고요. 이름으로 보자면 쉐입 002 선택한 걸 마찬가지로 스윕 명령 줘보도록 할까요? 스윕. 자, 아까 값을, 아, 얘는 기본 세팅이군요. 자, 6에 6 일단 값은 괜찮은 것 같고요. 코너 라디우스를 0.8 이 정도로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밑에만 되어 있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얘를 버텍스를 좀 올려볼까요? 자, 모든 뷰포트를 다본 상태에서 에디터블 스프라이트 하위로 내려와지면 수입이 된 전체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땐 결과를 끝까지 보겠다. Show and Result On Off 토글 요 버튼을 눌러준다면 얘가 막대가 중간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모습이죠. 즉, 모디파이에 있는 최고의 끝부분까지 내가 보겠다란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서브셀렉트를 버텍스로,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버텍스 하나 선택해서 위치 한번 다시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올려주 봤습니다. 자, 이번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버텍스 선택 잡아서 위치 한번 이렇게 잡아볼까요? 앞부분을 나는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이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결과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약간 턱이 지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각배를 로프트 오브젝트를 사용하고 그 중에서도 디포메이션의 피트를 이용한 걸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선을 추출해내고 그 선은 스윕이라는 걸로 단면의 형태를 따라가도록 하는 로프트 되는 단면이 따라가지는 거죠. 그 부분을 완성해 봤습니다.